자, 먼저 홈팀 부르도입니다. 분우와 코스틸 골키퍼입니다. 풋백에는 코시엘리와 파블루, 베니토와 사발리고요. 예. 그 위에는 아들리와 토마 바시치. 오늘은 오타비우가 경고 누적 때문에 나오지 못하죠. 네. 레미우당, 드프레빌, 칼루. 최전방에는 조시 마자입니다. 새롭게 영입됐기 때문에 지금 얼굴이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죠. 네. 디종의 카시파 골키퍼고요. 일단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이 다 저렇게 약간 데비스콘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코펜겐 판조와 망가, 찰라 샤피, 그 위에는 은동 디오프, 로제 라살레. 파블루가 오른쪽 잘 펼쳐줍니다. 정확한 패스. 사발리 크로스 연결. 조심하자 잡고. 아, 조심하자. 걸립니다. 이걸 왜 헤드로 가지 않았을까요? 네. 아, 이 공간 패스. 확실히 측면 쪽에 선수를 자유롭게 놔두는 수비적인 약점이 있어요. 예. 지금도 조심하자는 이 에쿠엘레 망가가 헤딩 처리 할 줄 알았나 봐요. 네. 한글날이 얼마 안 남았죠? 예. 10월 9일 한글날. 레미우당의 프리킥! 들어갔어! 레미우당! 레미우당 1대0! 포르도가 앞서갑니다! 레미우당의 이번 시즌 리그 첫 골입니다! 골키퍼가 좀 아직 리그왕에서 검증이 안 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거는 좀 쳐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골키퍼가 얘기하는 것은 앞에 수비수 때문에 공을 좀 시야에서 잃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시즌 마드리드 아틀란티크 홈에서 첫 번째 골인 레미우당! 세미얼 칼루, 칼루의 돌파 시도. 세미얼 칼루 짧게 밀어줬고 자, 좋은데요? 반대편 가운데 그리 잡고 레미우당! 우당이 밀어준 볼! 그리고 바시치! 어허, 살짝 오른쪽! 토마 바시치! 바시치의 왼발은 뭐 날카롭죠. 네. 지금도 좌우 흔들면서 중앙으로 내주고 수비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니시까지 마무리했다는 점. 오늘은 공격이 좀 잘 풀리고 있습니다. 카시파 키퍼의 손가락으로 쳐냈습니다. 올라오는 베니토, 왼쪽에 칼루. 네, 과감하게 1대1 해야죠. 세미어 칼루. 자, 칼루가 아, 중앙에서 칼루가 터치고 칼루, 칼루 컷백 그리고 아하 뒤로 내줬고 어터치 패스. 드프레빌이 왼쪽 연결. 자, 잘 봤어요. 세미어 칼루. 자, 요리조리 들어갈 준비. 칼루, 칼루가 요리조리 짜피 탈고 세미어 칼루. 자, 칼루 들어갔어요. 사벨 칼루. 세미어 칼루 코가 안 아파요. 2대0 만듭니다. 이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네. 보세요. 일단은 샤피커 붙었는데 직선으로 치지 않고 이제 중앙으로 치니까 겹쳤죠. 그렇죠. 그리고 이 상대 수비수 센터백들이 나와서 각도로 좁히는 게 늦었어요. 네. 수비의 이 약점, 디종의 치명적인 약점은 이번 시즌 정말 크나큰 문제점입니다. 칼루의 리그 2호 골. 그리고 현재까지 왼쪽과 오른쪽에 칼루와 우당이 각각 한 골, 윙어들이 한 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휘아가 밀어준 볼. 아, 잘 끊었어요. 자, 이것도 역습하나요? 드프레빌 빠르게 밀어줍니다. 잘 봤어요. 레미우당 앞쪽에 바시치. 자, 우당이 뒷공간으로 자 잡고 이거 온사이드로 온사이드로 조심하자. 조심하자. 초토치가 얘기를 했나요? 발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네. 아이 조심하자. 자, 볼까요?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제일 헷갈리거든요. 예, 옵사이드가 아니었었는데요. 어쨌든 근데 그 이후 휘슬이 울리긴 했었습니다. 네. 자, 돌아서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했는데 돌렸어요. 사발리 잘 밀어줍니다. 자, 스피드가 있죠. 사발리. 빨라요. 빨라요. 사발리의 크로스가 그대로 굴절됩니다. 오, 그런데 네요. 자, 위험했어요. 불안불안합니다. 네. 달라그베 골키퍼는 집중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확실히 뭔가 좀 불안함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디종이에요. 네. 이용전에 4대1 패배할 때 한 골 빼고는 득점이 없었는데. 네. 휘아의 코너킥. 오유. 슛. 슈퍼 세이브. 푸나 코스틸. 와, 코스틸 대단하네요. 예. 사실상 득점으로 봤는데. 이걸 막습니다. 뭐 이고요리스 골키퍼를 축으로 해서 이제 세 명의 국가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수비가 방해를 잘했죠. 네.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또 패스가 쉽게 반대쪽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발 슛! 쭉 들어가! 살짝 뜹니다. 토마 바시치. 왼발하면 바시치죠. 네. 강력한 왼발이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파울 아니었고. 아니에요. 그리고 드프레빌! 아, 강화차기 드프레빌! 아, 지금 바시치 드프레빌은 거의 경기 직전에 슈팅 게임 할 때의 그런 지금 공간인데 네. 저런 건 좀 만들어주고 슈팅을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가운데 밀어준 볼. 아이 좋아요. 왼쪽으로 세미얼 칼루 오늘 골 기록한 세미얼 칼루. 오른발 칼루 오른발. 접고 세미얼 칼루. 칼루 개인기 슛. 오, 상대 타이밍을 뺏었던 세미얼 칼루 슈팅. 자신감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이전에 조시마자의 중앙으로 수비를 다 끌어놓고 왼쪽 공간으로 넓게 패스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맞췄어요. 네. 황의조 데이에는 황의조 당연히 나와야죠. 62분에 투입. 감독의 전술 전략에 좀 선수의 특징을 맞춰서 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것이 틀리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국내팬으로서는 국가대표 원톱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죠. 네. 바시치! 그리고 높게 든 볼! 골키퍼가 잡습니다. 자, 지금 공은 거의 뭐 웨이브였어요. 네. 흔들리는 낙엽처럼 말이죠. 예. 오. 주야. 조금씩 열립니다. 측면. 샤핑 올라옵니다. 샤핑! 샤핑! 팀의 그렇죠. 세 번째 슈팅! 샤핑! 저렇게 몰아놓고 오버리핑 올라와서 과감하게 공격가담을 해줘야 돼요. 네. 유효 슈팅에 가까운 세 번째 디종의 슈팅. 아들레 코너킥 낮게 흘러간 볼. 자, 걸렸어요. 슛! 아, 지금 잘 맞았는데요. 마크와 짧게 간 것이 흘렀고 이 바쿠아 앞에 딱 걸렸는데 네. 뒤로 짧게 연결. 다시 황의조. 자, 아니, 됐어요. 황의조. 됐어요. 황의조. 됐어요. 황의조. 수비 받고 나갑니다. 황의조. 아, 절묘한 이 침투 패스를 받아서 잘 들어섰거든요. 예. 돌아서는 속도가 좋지 않습니까? 네. 이, 아, 왼발 아, 터치가 좋았어요. 아, 맞고 나갑니다. 가랑이로 빠졌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템포가 좋았죠. 그러니까 저거거든요.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찰떳찰떳하면서 때리는 슈팅. 예. 그리고 공이 흘러나옵니다. 제르칸. 제르칸이 가운데 보면서 팀이 무리하게 뜁니다. 제르칸 그리고 박파에게. 박파! 박파! 오, 그리고 슛! 들어갔어! 바시치! 바시치가 왼발이 아닌 오른발 골입니다. 3대0입니다. 카스파 키퍼 3실점. 박파의 빠른 돌파 그리고 리바운드 바시치의 밀어넣기. 박화와의 슈팅이 좋았죠. 네. 그리고 인사이드로 툭 미는 이 침착한 선택. 이렇게 되면 뭐 이대로 끝날 가능성이 높죠. 네.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보르도와 디종의 6라운드 일명 황의조 데이. 보르도가 3대0 시원한 승리를 기록합니다.